기대였고요. 아, 카메라 감독님 일 잘하시네. 민민민은 생각이 잘 안 난다. 지코만 만나지. 지코만보다 더 맛있지, 솔직히, 그지? 아,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6시 반 김밥 서브웨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어요. 부지런하구만. 빨리 요거를 만들고 지정리를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구조가 좀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1조가 등장할 거고요. 여기에 2조가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방을 좀 바꿨어요. 계란이고요. 계란을 굽는 이 뒷모습. 파이팅. 이제 또 차례대로 삐약이들이 와서 도와줄 예정입니다. 삐약이들과 함께하는 김밥 서브웨이. 열심히 당근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다 됐어요. 이렇게 낑낑대면서 열심히. 안녕 꼬맹이들. 안녕. 꼬맹이들이 왔어요. 벌써 여기서 벌써 여기서 피크닉을 하고 있네. 아, 귀여워. 11시 57분 이제 마중 가는 중. 아, 감사해요 카메라에. 저 확대. 왜 다들 저기서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 저기 옆에도 있다. 오, 박스. 재밌지. 왠지 모르지만 재밌어. 1,000만 원. 안녕하세요. 아, 저기가 이제 고정 자리가 됐나봐. 사람들 영상 봐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사람도 구독자예요. 아, 진짜요? 오늘 카메라맨이 발탁되었답니다. 한번 축하드려요. 아, 너무 웃겨. 사실 다섯 명이니까 저희 한 명을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 이런 거였어.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였어. 도둑질에 오신 건 아니죠? 왜 이렇게 많이 챙겨오셨지? 비슷한 고민들도 모아봤거든요. 고민만 봤을 때는 거의 세상 막바지인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지 않지? 고민으로 봤을 때는 거의 세상 거의 하직하기 직전이었단 말이야. 근데 왜 다들 밝은 거지? 가는 것만 찍겠어요. 왔나요? 안녕하세요. 1층 올라가는 중이었거든요. 너무 멋있었어요. 저 인천에서.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멀리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좀 일찍 왔을 텐데. 안녕하세요. 고민 타이틀에다 고민 적어서 주시면 돼요. 네. 이따가 돌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 인천은 4살이고. 절대 안 그래 보여요. 김밥 서브웨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손님들이 왔고요. 이제부터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김밥 한 그릇씩 오실게요. 오늘부터 이제 식판을 좀 드시고요. 그렇게까지. 그다음에는 간편하게 김밥을 하고 숯불치킨이 다 되면 좀 더 드실게요. 한 그릇만 드셔보시고 숯불치킨 제가 먹어볼게요. 원하시는 제 모든 맛있는 음료? 일단 참치를 먹고 싶습니다. 아, 참치. 어, 좋아요. 또. 참치님을 한점 올리셔주시고. 그리고 참치를 먹어야 되죠. 치즈는 필요 없으신가요? 치즈도. 아, 일단 치즈를 깔아드릴게요. 밥은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오. 밥은 많이 먹어요. 일단 치즈 넣어줄게요. 어, 그러게요. 그렇게까지 드시죠. 이미 부장 넣어주세요. 원하시면 더 넣어드릴 수 있어요. 또. 참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햄이랑 뱃살이랑 고양이랑 너무 좀 많은데? 기다려요! 참치 넣어볼게요. 햄이랑 뱃살이랑 당근이랑 계란 넣어야지. 계란이랑 다 넣는데요? 계란이 많이 들어가요. 찜하다. 일부러 저희가 계란을 많이 했어요. 계란 지금 50개 있어요. 50개. 와, 진짜요? 어. 단무지는. 단무지는 했어야지. 단무지 안 넣는 사람 그건 조금. 단무지가 많이 넣어요. 됐습니까? 아, 오케이. 맛있습니다. 약간 여기 드시고. 언니 안 웃겠어요, 진짜. 언니 뼈. 한다고 이렇게 먼 집까지 온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감사해요.
만들 수 있다는 평이 있어야 돼. 근데 유튜브 유명해 살면은 많지 않아요? 유튜버나 연예인들이나. 사실 흑덕쌤이라서 보고 오고 싶어. 1순위가 아닐까. 이렇게 오도방정을 떨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지럽게.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우리 채널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건가? 취재를 좀 해야겠다. 알고리즘으로 알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귀여워. 정섭님이 진짜 너무 귀여우시고. 오동통해졌죠? 근데 요 국물도 좀 퍼가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맛있었어요. 깨르셀티요. 다음 손님 주문 받아요. 요걸 왜 터지는 거야? 얘들아, 요걸 왜 터지는 거야? 근데 너무 이쁘다. 일단 이렇게 되었고요. 그치니까 카메라 감독님 일 잘하시네. 너무 이쁘게 터진 거 아니야? 퍼먹으면 돼요, 숟가락으로. 원래 터진 게 맛있지. 참깨를 좀 뿌려주세요. 네. 깨르셀 푸세요. 양처럼. 다음 손님 오세요. 멀리서 소문도 오셨다고. 갑자기 사는 가기. 분량을 뽑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분량을 뽑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서울에서 왔대. 그런 거 아닌데. 특별히 하는 게 없는데 이제. 터지게 생겼네. 선생님이 욕심 내신 거예요. 아, 예, 좋아요. 저 터지게 생겼어. 제가 욕심을 낸 게 아니에요. 이 친구 진짜 누가 봐도 터지게 생겼다. 세상에 터진 기법이 제일 맛있는 거 같아요. 내가 왜 기법을 선택했을까? 다시 김밥의 형태. 자, 세 번째 김밥입니다. 네. 카메라맨이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바람이 겁나 많이 불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분부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꽃 사람이죠. 한 명. 안녕하세요! 우와, 거두세요. 아, 커플! 안녕하세요! 아, 커플! 꼴 보기 싫어! 제가 같이 붙어 있지 말라고 그랬죠. 거리 두게 하세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자, 가겠습니다. 볼게요. 자, 선생님 뭐 어떤 거 넣어드릴까요? 저는요. 일단 선생님 어디 오시는 거예요? 저는 경기도 하남에서 왔어요.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침에 찾아서 여기까지 오다니. 저 진짜 전부터 계속 신청했었거든요. 아, 진짜? 왜 이제 안 보냈어요? 왜? 나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축하드려요. 나 밥은 드실 거죠? 어, 네. 아, 밥 넣어드릴게요. 그냥 밥은 조금만 더 넣어드릴게요. 왜냐면 집에 가면 맛있어요. 숨 쉬세요. 우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선생님 뭐 넣어주실 거예요? 어머, 저는 다 넣고 싶어요. 다? 네. 전부 다 원한다 진짜. 왜 이렇게 다들 욕심쟁이신 거야? 다들 선생님이 사랑을 증폭받고 싶어서. 이야, 저런 멘트 도대체 누가 준비해 온 거냐면. 죄송해요. 치즈 밑장빼기였어요. 사실 못 넣었다는 뜻이죠. 어머나. 괜찮아요. 치즈를 보면서 드셔보세요. 치즈 맛이 날지도. 괜찮아요. 우유 먹으면. 아니, 근데 진짜 쉽지가 않더라. 그죠? 쉽지가 않더라. 그 제일 끔찍한 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네, 못하겠어. 몸이 안 움직여요. 맞아, 몸이 안 움직였어. 어떡해. 선생님 그래도 잘 극복 하셨네. 선생님 죄송해요. 참기름 또 안 발랐어요. 괜찮아요. 고소하다. 고소하다. 차가. 깬센스 이렇게 서비타다 서비타. 감사합니다. 많이 고소하시네. 넘치는데. 고소함이 넘치는데. 고소한데요. 또 다음 손님 영입해 주세요. 이곳은 새로운 코너예요. 그림 그려주는 코너인데 어머, 서로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캐릭터처 그림을 그려주라고 했는데 뭐. 잘 그렸잖아요. 뭐가 됐든 뭐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형사스럽고요. 자, 이 코너는 뭐죠? 삼행시에 좀 계세요. 아, 이름 좀 나가도 되나요? 아, 네네. 잠시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서쪽에 있는 천안에서 동쪽에 있는 태국으로 오시다니. 민은 생각이 잘 안 난다. 나중에 성악, 선생님 성악 전공이에요? 네. 얼마나 안 했어? 저 혼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네. 미쳤다. 그럼 오늘은 공연을 볼 수밖에 없구나. 안 돼, 안 돼. 노래 부르는 사람 친구도 성악이래요. 잠깐만. 큰일 났다. 남자친구인 건 알았는데. 성악. 듀엣
성악과를 나왔죠. 네. 둘이 너무 비슷해. 아 진짜. 아 잠시만 여기는 고민 상담 코너예요. 네. 고민을 들어드려요. 또 새로운 코너예요. 어, 저번에도 옥상 상담소 같은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뭐 그런 코너입니다. 네. 부인만 해주시겠나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에 오셨어요. 상담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상담을 좀 해볼게요. 아이, 시작. 시작. 초반에 막 대구에서 한다고 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댓글로 우와 저도 대구예요. 그치. 이렇게 그치. 하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서 내가 보는 유튜버가 같은 대구 사람? 저번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댓글 달았거든. 우와 저도 대구예요. 선생님께서 답글로 DM 주시라고 뭐 그렇게 하셔서 나 처음에 관심 박스 진짜 많이 보내줬거든. 그래서 제가 뭐지? 왜지? 너무 신기해서 안녕하세요 저 구독자예요. 저도 대구 사람이에요. 맞아. 가까이 사시면은 간식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맞아. 대구 온 지 진짜 한 2, 3개월? 이래서 잘 몰라서 부류? 그럼 나름 가깝지 않나 생각해서 저 가까워요 개대사라요 했는데 기억났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근데 너무 멀지. 그러니까 개대는 뭔데? 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기억나. 근데 제가 솔직히 그때 너무 놀랐던 게 만나면 그 대화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뭐라도 드릴 수 있는데 택배는 그걸 진짜 제가 받는 거잖아. 그냥 주고 싶었어. 왜 주시지? 그냥 너무 신기해. 너무 주고 싶었어. 그때 간식 진짜 많이 줬거든. 나도 유튜브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내 걸 왜 보지? 지금도 늘 그래. 내 걸 왜 보는 거지? 왜 이렇게 오는 거지? 여전히 그런 사람. 아 신기하다. 그러고 이제 나한테 DM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잠수 이별 당해서 힘들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소연하고 지금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이 미웠던 것 같아요. 아 그때 그 전까지는 저랑 아무 싸움도 아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진짜 와 이 사람 왜 이러지? 그러고 나한테 DM하고 그래 맞아 나한테 맞아요. 인연이 많았구나. 그런데 인연이 많았구나. 그러게요. 아 그렇게 연락을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잡았다. 아 신기하다. 이제는 이런 고민은 불 끄고 사세요. 아니 불 켜고 사세요. 불 켜고 밝게 사세요. 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러 왔는데 혹시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맛있게 드셨어요? 일단은 이분 먼저 한 분씩 하면 오디오가 겹치면 안 되니까 일단. 네, 입에 아주 있는데 말. 아 괜찮아요. 어차피 얼굴 안 나가니까. 아, 네. 맛있나요? 아 네, 너무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치킨이 맛있어요. 아 네, 저도 맛있어 보여. 저도 빨리 먹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두 분은 아는 사이세요? 네 아는 사이. 진짜요? 네.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네? 대학교 때 만나서 대학교 때 지금까지 사귀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분들 잘 되게 댓글을 저는 네 소개는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 위에 뭐요? 위에 이걸 올려 보내야 되는데 위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진짜요? 위에도 올라갈까요? 위에도 치킨 좀 갔다 오세요. 네 잠깐 영상 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숯불 담당 삐약이가 있고요. 이곳은 어느새 피크닉장이 되어버린. 야, 김밥 먹어 김밥. 원래 색때들은 밥을 못 먹어. 먹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야 텐트 잘 쳐놨지? 지코밥만 나지? 지코밥보다 더 맛있지 솔직히 그지? 형은 왜 이렇게 고생한데 그지? 맛있어야지. 맛있어야지.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지. 이거 맛없으면 장사 접어요. 후식이에요. 한 두 개씩 드셔도 되고 먹고 싶은 만큼 드세요. 드세요. 선생님이 사오신 거. 먹고 싶었어요. 내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안 붙어요. 네. 저희 이미 다 놀았는데. 미안해요. 꽃이에요. 만들었어요 지금. 맞아 지금.
열받아. 지금 만들었어. 만들어온 게 아니야. 지금. 왜 우리 이 사람들은 늘 이렇게 즉흥적일 것일까? 제인은 왜 없는 것일까? 감사해요. 항상 여기다 올려놓겠어요. 좋아요. 그죠? 이거다 놓을게요. I must let you know.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발버둥 쳐봐 어차피 손바닥 위에서 못 나가 You know that 눈을 뜬 순간 어다니 부르질러 Yeah you ain't your god Mafia, 또 마피아란 뜻이죠. 저희 집은 이제 마피아 맛집이죠. 나도 의사라고, 내가 경찰이고. 왠지 모르지만 웃긴 풍경.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당연히 생일 축하합니다. 잘 가요. 이제 슬슬 조금씩 사람이 떠납니다. 민수야. 아니, 네 이름 뭐라 했지? 김우혁이요. 어? 우혁이요. 우혁아, 언제 올렸어? 저요. 현서, 다음에 뭐 또 있다 하면 볼게요. 놀러와, 알았지. 맛있었니? 네, 맛있어. 치킨 맛있어. 잘 가요. 손만 나갈게, 안녕. 잘 가요. 태호랑 잘 가. 잔트 시간 몇 시죠? 8시 44분. 예. 최종적으로 한 세 분이 남으셨고요. 아, 네 분이에요. 아무튼 이제. 아, 이제 요거 그 뭐냐? 디프리. 디프리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닭갈비국수가 오실 거예요. 와. 아 안녕하세요 고양이에요 고양 야옹 너무 귀여워 지금은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 밝아버렸어요 근데 저는 학교를 안 가서 너무 행복합니다 월요일인데 제가 승리자예요 그쵸 여기 이분은 503호에서 주무셨어요 여기 503호는 제 방이고요 어제는 네 분이 주무셨거든요 여기가 501호실 아직 주무시고 계시고요 여기 502호실 아직 주무시고 계십니다 일요일날 파티를 해서 자고 가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네 명이 자고 간대요 그냥 뭐 게스트하우스 열겠습니다 그냥 야하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몇 시예요? 지금 안 보여요 11시 20분 11시 20분 501호 씨가 깨셨습니다, 드디어. 안녕하세요, 501호 씨. 네, 안녕하세요. 조나침이에요. 깨셨나요? 아직 주무시나요? 네, 아직. 501호 커플분. 네. 이제 조금 이제 지치면서 벗어났고요. 502호 씨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밤 보내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단촐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뭐 잘 주무셨다면 다행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오셨는데요. 집을 안 가고요. 회사도 안 간 것 같아요. 와, 양아치. 아니, 회사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가 502호씨입니다. 그,
그리고 여기 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503호 씨.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강이랍니다. 내가 승리자예요. 나 아까부터 계속 승리자래. 저한테 이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부끄러워라. 비밀이에요. 알겠어요. 안 가려지네. 그러니까 얼른 쓰고 가세요. 안 갈래요. 안 간대 또. 503호 손님은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있죠. 죄송해요. 제가 가출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진짜 가출한 줄 알아요. 그림 너무 잘 그리죠. 앞으로 유망주입니다. 부끄럽게. 너무 감사합니다. 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음료수도 사오시고 감사합니다. 역시 직장인 뭐 맛있게 드세요. 가야 되니까 저 프로 유튜버니까 가시는 모습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다음에 또 오세요.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이거 상체만 나오죠? 여기 정도. 그래요? 다행이다. 제 머리 지금 그지꼴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그지꼴이 머리가 다 둘 다 떡져가지고 오늘 다음에는 감겨드릴게요. 현재 시간 월요일 낮 4시고요. 501호 손님 퇴실입니다. 어머.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직 숙취가 해소가 덜 되셨습니다. 화이팅하세요. 조심히 돌아가실 수 있죠? 그럼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선생님.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죠? 네. 금쪽이들한테 고민 상담 받은 후기는? 아, 후기요. 이거 보이세요? 대박. 진짜 사실 이제 저희가 다 초면에서 만난 거고 지금까지 언론이나 뭐 이런 거 기본적인 인적 사항도 모르는 사람의 고민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고 길게 어드바이스 해준 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 좀 생각했던 그런 고민들이 무슨 정도로 다들 너무 따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겨울에 난방할 필요가 없겠어요. 그렇군.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귀엽다.